로보틱스 충동 2년 차이의 CT 자전거 만들기 수업인데 요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전거를 만드는 것이 이 드론이나 엘리베이터보다 더 어려운 수업이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저희가 만드는 이 자전거는 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기어 자전거인 셈입니다. 그 자동기어를 아두이노와 몇 가지의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자동기어라고 하면은 자전거도 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 단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오토매틱 바이스클, 오토매틱 기어 바이스클 보면은 현재 요게 이제 기어죠. 일반적인 기어 형태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자동 기어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서 좀 판매가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형태로도 쓰이고 하여튼 이 기어 자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기어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자전거가 뭐 천 대가 있다. 그것을 이제 어디다 배치를 해뒀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 수업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